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트폭이야 이게 또 떠올랐네요. 네. 우리 저 버스 기사 하시는 우리 전도님이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 시내 버스, 지선 버스 기준 연봉 세전이 4,100인가 4,200만 원 언제 될 건데, 버스 운전한다고 하니까 되게 무시하더라고요. 남자는 그래도 대기업 회사원에 중형차 타야 된다면서요. 아마 버스 운전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하겠죠. 그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입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이런 몰상식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자분, 여자 손님, 죄송한데, 세상 지식에 굉장히 무지하시네요. 이게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본인을 얼마나 잘났길래 버스 기사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 은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운전하고 그냥 큰차 몰고 있으니까 무식해 보여요. 여사님 입장에서. 공부 안 하니까. 네, 투네이션으로 보내면 됩니다. 공부 안 하니까 무식해 보여요. 그냥 세상 지식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그냥 공부랑 담을 쌓았으니까 이런 거 하나 보다. 얼마나 무식하면 핸들 잡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럼 본인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무시하는 거냐? 얼마나 대단하길래 시내버스 타면서 그 시내버스 운전하는 운전기사를 무시하는 겁니까?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입이 대단할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 대단하면 차 몰겠죠. 능력 좋고 돈 많이 벌면 본인이 차 뽑아가지고 대중교통 이용 안 하고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본인이 왜 버스를 타겠습니까? 능력이 지뿔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월급이 작으니까 버스를 타는 거잖아. 그런 본인이 별로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안전하게 모시다 주고 본인이 왜 봉사하는 버스 기사를 왜 무시하는 겁니까? 왜 공공재라고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무시할 감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무시를 하는 거예요? 쪽팔리는 줄 알아요, 쪽팔리는 줄. 자, 그리고 두 번째. 서울 시내버스 기사 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지는 알고 얘기하는 거냐. 이거 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비려고 도전하는데. 저 전도연님도 도전하고 있고. 서울버스 기사 들어가겠다고. 마을버스 가가지고 힘든 그 스케줄표 감당하고. 안 좋은 교통상 다 겪으면서 참고 일하고 있는데. 여기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받아주는 곳입니까? 누구든 하고 싶다고 손 들면 다 해주는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경력도 쌓아야 되고, 무사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지원자들하고 경쟁 끝에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 경쟁 끝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시내버스 운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만해 보입니까? 핸드 잡고 있다고 만만해 보여?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이 만만해 보이는데, 얼마나 배운 게 없으면, 얼마나 아는 게 없으면, 시내버스 운전하고 있다 무시하는 거야. 아니, 내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 인터넷 검색만 하고, 검색하고, 구글링 하면,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나름, 대단한 직업이라는 거, 알수 있을 텐데, 스마트폰은, 뭐, 폼으로 놔뒀습니까? 장식용이야?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뭐, 서울 시내버스 기사하고 연봉이나 근무 요건, 뭐, 처우나, 이런 제도 같은 것들? 뭐, 우리 책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고급 정보가 아니라,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전년이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연봉하고, 근무 시스템하고, 뭐, 채용 조건이라든지. 업무 시스템? 웬만큼 다 나옵니다. 모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스마트폰 왜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 아이폰 왜 들고 있냐고. 그럼 검색할 시간도 없어요. 얼마나 바쁘길래? 여자분도 이런 거 검색해서 알아야 돼. 자기가 이런 시내버스 일안 한다고 몰라도 된다. 그게 제일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 안 하니까 몰라도 돼. 그게 제일 옹졸한 생각이에요, 옹졸한 생각. 그리고 시내버스가, 특히 서울시 시내버스가 시내버스 중에서는 대우가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우가 좀 광역시 중에서는 대우가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어. 대구 쪽이. 대구 쪽은 거의 공무원 수준이야. 대구는 웬만한 구급공무원 부르지 않습니다. 버스 기사분들이. 그리고 대구 분들은 오히려 버스 기사 무시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 오히려 대구 쪽 많이 가고 싶어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입지가 좀 딴데가 좋아가지고 처우도 좋고 해가지고. 그리고 대구에서, 그리고 시내버스는 또 급여 차이가 지방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비슷하단 말이야. 대구에서 그 정도 돈 벌면 꽤나 괜찮죠. 서울에서도 나쁘지 않지만. 그래서 대구에서는 굉장히 시내버스 운전한다 하면 손가락 많이 올라가죠. 야, 나도 들어가고 싶다. 나도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남자들도 많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어디 자격증 사야 되고, 뭐, 꼭 운전하는 사람한테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검색하고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야. 블로그 같은 데 가보면. 스마트폰 뭐 하는 겁니까? 들고 있는 거? 아니, 스마트폰 이런 데 검색하라고 쓰는 거지. 이런 검색 안 하면 뭐예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투피폰이에요, 스투피폰. 멍청한 폰이죠? 영리한 폰이 아니라 멍청한 폰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 살면서 가장 내가 가까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기사가 어떤 대우를 가지고 있는지,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입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모르면 탄다. 그런 분석 모르면서 무시한다. 검색하면 다 나온 내용은 바보죠, 바보. 본인이 얼마나 바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남자는 그래도 대기업 회사원의 중형차 타야 된다. 자, 남자는 그래도 대기업 회사원의 중형차 타야 된다면서요. 자, 팩트로 얘기해 줄게요, 팩트로. 그런 사람이 왜 당신을 만납니까? 그 서울에 님 말고 여자가 없어요? 님 말고 능력 좋고 대단한 여자도 많은데 그분들 만나지. 왜 당신을 만나? 왜 당신같이 시내버스 무시하고 퍼마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왜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 대기업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삼성 LG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힘들게 들어갔는데 왜님 같은 사람 만나야 돼? 왜그 사람이 님을 당연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대기업 회사는 왜 중형차에 굴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형차에 안 굴릴 수도 있는 거잖아. 중형차 굴리는 것도 님 판단 아닙니까? 뭐 대기업 회사는 무조건 뭐 K5 뽑아야 돼요? 아니 뭐 크루즈 뽑아 탈 수도 있는 거, 모닝 뽑아서 탈 수도 있는 거, 레이 뽑아 탈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것도 본인 편견 아니에요? 아니, 그런 남친이 있으면 버스 타지 말고 중형차도 태워달라 해가지고 타고 다니면 되잖아. 본인도 그런 남친 없으니까 버스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고, 그런 사람 님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버스 타는 거 아니냐고. 본인도 그런 남친 만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누가 누굴 무시해? 오히려 당신이 무시받아야겠네. 본인이 무시를 받아야겠네요. 무시를 할게 아니라 무시를 받아야겠네. 무시받아도 할말 없어요. 본인의 위치를 모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 약간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뭔가 이제 기계만 치고 운전하는 거 보면 그냥 개나 소나 다할수 있다 생각하는데, 자, 버스 운전 개나 소나 다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운전 경험과 테크닉, 그리고 강철 멘탈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자, 개나 소나 다할것 같으면 님도 도전해 보시죠. 아니, 그 무시하신 당신도 도전해 봐. 일종 대형 따로 한번 가보세요. 따보 해보시라고요. 아니, 버스 운전 그렇게 무시하시는 분 일종 보통 면허증이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 면허증 땄을 때한 번에 붙었을 게한 번에 패스했어요? 아닌데 이렇게 무시하는 거 보니까 다섯 번 떨어진 것 같은데. 아직도 시험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종 대형도 안 따봤으면서 버스 운전 어떻게 알아? 개나선 할수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본인 일종 보통 면허증도 없고, 아니면 일종 보통도 겨우 땄으면서. 아니, 여러분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 앞좌석에 다 보면 버스 운전기사들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좁은데 이렇게 각져가지고 돌거나 그 사이사이 비집고 들어가는 거 보면 나 대단하던데요? 왜냐하면 박을 것 같은데 안 박으니까. 버스 기사들이 보면 운전할 때 뭔가 여유 공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갑니다.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앞에 타면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뭐 왠지 박을 것 같은데 안 박으니까 무서워. 맨 앞에 타잖아요. 맨 앞에 왜 입구 쪽에 그 타면 버스 기사도 운전 계적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는데 보면 거의 대부분 여유 있게 가는 게 아니라 박을 듯말 듯, 닿을 듯말듯 하면서 안 박아요. 예, 그분들은 그게 일상이겠죠. 근데 버스 운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와, 저러다 한번 긁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근데 그게 한 번에 됐겠냐고요. 그게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되냐고 말이죠. 아니죠. 계속 그 많은 루트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손에 익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시행착오 많이 거치고 본인들 말이 운전 테크닉, 기술, 그리고 그런 이제 많은 이제 카푸어들, 그 서울 시내 그런 많은 카푸어들, 개념 없는 카푸어들, 칼치기 하는 카푸어들, 자기들이 매너 운전 안 하고 욕받는 카푸어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대놓고 이제 불법 주차하는 카푸어들을 하고 뭐라 지껄여도 아무 내색하지 않는 그런 강체 바탕이 되어야만 할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등신 같은 인간아, 진짜. 자, 미용실에서 뭐냐는데, 미용실 아가씨가 버스 운전한다니까,
여자 못 만나는 일왜 하냐고 불쌍하게 본다고요? 그럼 본인은 왜 미용실 하고 있어요? 미용실 월급 뻔한데. 그 미용실을, 미용실에서 스텝 일하면서 사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돈 벌어가지고? 미용실 차릴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괜히 미용하는 사람들 무시받는 거 아닙니까? 편견사, 편견 가지게 되고. 자기 남친을 왜 자꾸 사업한다면서요?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합니까? 뭐 다단계 사업? 나이트 사업?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남친인데, 내가 만약에 저분 남친인데 왜 자꾸 이거 사업한다고 하면 저 미용실 일을 못하게 할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서서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돈 얼마 안 되는데 뭐하러 저 일하냐고 얘기하겠죠. 남친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남친이. 생각해보세요. 역으로 얘기하면, 아니, 외제차 굴리고 사업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왜 미용실 아가씨 만납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자분들 중에서 이빨구도 많아, 이빨구들. 이빨구 많다니까요. 아니,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돈 많고 능력 좋고 사업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왜 그냥 동네 미용실에 스텝 1인 하는 사람 만나겠냐고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꼭 무시할 깜도 안 되는 사람들 무시를 한다니까요. 뭐 능력이 대단한 모르겠지만 일단 직업을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 타인의 직업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할 만하니까 얘기하는 거고 나는 직업의 가치가 있어, 여러분. 근데 내가 좀 여자분들 비판하기 그렇지만 여자분들 중에서 약간 직업까지 무시하는 사람들이 좀 덜어 있어요, 이게. 잘 알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시하고 자기도 별로 대단하지 않으면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자기 살갑게 먹는 행동입니다. 자기 직분 안 되면서 누군가를 무시한다. 누군가를 가르쳐준다.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여자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이렇게. 그만큼 자기가 무능하다는 증거예요. 절대로. 남자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버스 일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한 직업이고 대우받는 직업이고 보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남자들 중에 하려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아무나 안 받아줍니다. 그만큼 좋은 직업이기 때문이죠. 꼭 그거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 가서 버스 운전한다 하면서 머리 나쁜 사람 버스 운전하는 거 아니냐. 버스 운전해가지고 어떻게 결혼하냐.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직업 아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이런 얘기한 여자분이 있으면 거르시면 됩니다. 여기 버스 기사 무시하고 같이 절하실 분도 있으면 연락처 지우시면 돼요.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